일단은 저희 공백 기간이 4개월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동안 앨범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여보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에서는 웃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는 네, 멤버들 각자 다 웃는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쑥스럽지만, 저희가 네. 지난번 앨범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이 운동을 했어요. 보기엔 안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한 걸 기억을 못 했는데, 자꾸 제가 스케줄을 막 멤버들한테 잘못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깨워요. 백발 몇 시야? 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들었어요. 기억을 잃었으니까 괜찮아. 자, 그렇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막. 네. 저희가 이거 장본에는 포인트 앞으로가 정말 따라하기 쉽고, 그리고 공포대 제목과 걸맞게 정말 재밌는 춤인데요. 꼬대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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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춤이라고 또 있는데, 제가 랩하는 부분에 이렇게 네 명이서 눕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알람춤의 저희 포인트 안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진짜 잠옷을 입고 네, 잠꼬대 무대를 네, 저희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실제 잠옷을 입고 네, 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잠옷을 안 입는 멤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전데요. 아니, 속옷만 입고 자는데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고 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할 예정이에요. 일단 저희 뉴이스를 쭉 지켜봐 주시고, 희망시키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